미의 여신.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은 안 때리십니까? 아, 그때 그 아라키 중매점. 몰라 뵀어요. 뭐 그럴만도 하죠. 걸레질이라던 하인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미두신이라고. 저는 미두신, 그쪽은 미의 여신. 어때요? 우리 운명인 것 같지 않습니까? 반복창은 조선 최고 미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신여성 김부동을 아내로 맞았다. 결혼식은 호화로웠고 두 사람의 결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카이 오카이 투모로우 오. 응? 부인 영국말 할 줄 알죠? 그저 예 아니요 정도는 하죠. 내일 영국인 설계사가 오기로 했어. 설계사는 왜요? 내가 바다가 보이는 명당 자리 400평당을 사놨어요.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신전 같은 집을 짓고 영국 국왕이 쓰는 가구를 들여놓자며. 그럼 말씀 나누세요. 늘 궁금했어요. 형이 그때 하다만 얘기. 그 네가 뭘까? 빠질 때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언제가 빠질 때냐? 그때가 언제예요? 그거야 10만이야 알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늘 따면서도 잃는 기분이거든. 그때 두 배를 걸었으면 두 배를 땄을 텐데 하고 말이야. 난 그 생각이 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그래서 전 미두판을 떠나려고요. 아니 왜? 아 지금 조선 땅에서 미두 투자만큼 장사가 되는 게 어딨어? 말이 투자지 노름 아니에요. 그럼 난 뭐 노름꾼인가? 숨쉬 좀 타짜? 전 여기서 번 돈으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지을 겁니다. 나중엔 투자자들을 모아 주식회사도 차릴 거고요. 기업에 투자한 사람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언젠간 오겠지요. 투기판의 환멸을 느끼고 기업을 세우는 이들도 있었다. 매물 나오는 대로 사들여. 20만석 채워. 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감이 좋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원 없이 한번 걸어보고 나도 이 판 뜰 겁니다. 아, 우리 세계 여행이나 한번 갑시다.